진짜 신기하네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가재 새끼 난 것도 처음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횟집 수조 앞에 있는데요. 여기 횟집 수조를 이제 여기 가재 한 쌍이 쓰기로 했어요. 가돌이와 가순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한 쌍은 입양을 해서 이제 사랑을 잃었고, 그리고 알을 낳아서 포란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드디어 가재가 태어났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수조가 횟집 수조라서, 그리고 가재도 파란색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꼬리에 새끼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다행히 잘 부화가 된것 같아요. 자,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꺼내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가순이를 이렇게 채집통에 꺼냈는데요.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가재 잡을 때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데, 되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면은 보이시죠? 엄청 많죠? 와, 진짜 많다.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와. 자, 바로 놔줄게요, 일단. 난 밀치니까. 자, 지금 가재가 조금 떨어졌는데, 자, 엄청 많죠, 지금. 퍼덕이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자, 작을만한 가재가, 와, 진짜 많아요. 제 기술이 없어서 잘못 잡긴 했는데. 자,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어미가 가재를 품고 있다가 아기 가재를 독립시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재가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 가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가재 새끼 난 것도 처음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어림잡아 한 30마리 정도 되고요. 이 뱃속에도 아직 이제 독립하지 못한 가재가 한 10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와, 진짜 많네요. 여기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진짜 작은 새끼인데도 집게 다리, 그리고 작은 발, 이렇게 다 있어요. 신기하네요, 진짜. 와, 이렇게 작은 가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가재들이 이제 어미 배로 다시 돌아가서 붓기도 해요. 자, 이렇게 돌아가서 붓기도 하는 장면도 보이고요. 자, 최초죠. 제 인생 최초로 이렇게 가재 부화에 성공을 했고요. 정말 귀엽네요. 정말 잘 키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